아니 근데 저희 제작진이 그 매니저 특집 네. 저희가 할 때 뭐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뭐 나올 수 있다는데 우리 룰이 있었죠. 일단 가창력. 가창력이 좀 뛰어난 매니저. 또 2번이 흥과 끼가 넘치는 매니저. 3번이 비주얼 있는 매니저인데 아 비주얼은 여기야. 근데 비주얼이 비주얼이라고요? 난 비주얼이야.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. 느낌이 와. 세 가지가 비스무리하게 다 있지 않나. 자 그렇다면 다이나믹 듀오의 밴! 음악 들어와 들어와. 어쩌네 보낸 문자는 메아리가 없어. 하루 종일 내 기분은 메아리가 없어. 친구들에게 밀고 닦이니 사실 네가 던질 떡밥에 완전 낚이는 중. 뒤집어 놓지 내 속하니 전화 어깨에 그저 향수 미쳐놓고 가나. 내가 너의 옹달샘은 아닌데 항상 커피 아님 술만 얻어먹고 가냐. 너 놀만의 캐릭터 bad girl. 너 놀만의 캐릭터 bad girl. 희망이란 채찍으로 내 맘을 고르고 두배 기사 여기 브라툼에 걸어 죽하게 취한 너 집에 모셔주네. 왠지 넌 사연 있는 여자가 따가면 덤벨처럼 들었다 놨다 헷갈리게 해. 너의 엠마태도 어디야 지금 영화 예매 때도 뱀뱀뱀 같은 여자. 아 중간에 가사가 절었습니다. 랩의 가장 중요한 건 가사잖아요. 그리고 랩의 전문 용어 절었습니다. 절었습니다. 절었어요. 아쉽게 땡은 했지만 우리 회사로다가 스카우트 하고 싶어. 어떤 부분? 그다음 외국 살았으니까 영어 잘할 거예요. 네. 우리 회사 해외 공연 갈 때 앞에서 다 통역 다 알고. 아 그거는 통역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? 아니 가수로. 아니 가수로. 아 가수. 가수로 계약을 하는 거야. 그냥 다양하게. 다양하게.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죠.